뭐 우리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네. 원 제목은 진짜 전문가가 알려주는 네. 대한민국 라이브 커뮤니티입니다. 아니, 풀이군요. 네. 진짜 전문가라는 게좀 되게 좀 쑥스러운데 네네네. 그렇게 좀 부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아니, 그래 진짜 전문가시잖아요. 그 저자 그 이력을 보면은 25년간 이쪽 계통 우리나라 그 동쪽 그 신세계 그룹에서 이제 25년간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고요. 네네. 마지막에 이제 신세계 라이브 쇼핑이라고 이제 홈쇼핑 계열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모바일 기획, 네.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네네. 쪽 총괄 운영을 좀 담당을 했었습니다. 아, 제가 그 이제 라이브 커머스 관련해서 저자분들 작가님 이전에 한 3명 정도 만나서 이제 했었습니다. 그 교육하시는 분들, 뭐 실제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분들 만나봤는데 이 기업에서 총괄하시는 분 처음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좀 오늘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예,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라이브 커머스가 갑자기 왜 뜨는 거예요? 일단은 네. 막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 일단 첫 번째, 일단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통 모델들이 나왔잖아요. 뭐 네네. 온라인 쇼핑이다, 홈쇼핑이다. 네. 근데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특징. 네네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 네.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뭐 물건을 뭐 방송을 하다 보면, 네. 이 고객들이랑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뭐 어떤 브랜드 옷을 입고 딱 나왔는데, 네네. 거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와요, 댓글들이. 네. 아, 저기 진열된 옷 중에서 저거 한번 입어봐 줄수 있나요? 아니면 뭐저 신발이랑 매칭해서 입어봐 줄 수가 있나요? 네네네. 그럼 바로 그냥 거기서 갈아입고, 아. 그게 장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네. 그걸 보게 되면, 네. 그 만족감이, 멋있네? 내가 이 옷에 매칭하면 되겠네? 원피스인데, 노란색 한번 원피스 입어봐 주실래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그게 굉장히 밝고 화사하고, 네. 화장 노메이크업 했을 때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촉감이 네. 어떤지, 아니면 네. 먹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실시간으로 굉장히 좀 대화를 할수 있다는 부분들이 네. 상당히, 다른 홈쇼핑은 왜냐하면 원사이드입니다. 일방적으로 쇼호스트가 얘기하는 것만 전달이 되는 건데, 네.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어떤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네. 큰 장점이고, 라이브 커머스만 어떤 그런 특징적인 어떤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네. 또 현장감이라는 게 있어요. 현장감. 무슨 얘기냐? 뭐 지금 저희가 인터뷰하듯이 이렇게 핸드폰을 찍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워낙 뭐 퀄리티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카메라도 준비되고 네. 이제 뭐그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네. 어디서든지 쉽게 촬영하고 쉽게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뭐 네이버가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네. 만들었지만 네. 굉장히 쉽게 촬영하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또 현장감, 어느 현장에서 네. 뭐 산지라든지 뭐 매장 네. 그 최근에 저희가 히트친 스타 상품 중에 이제 감자빵이 있는데 네. 그 감자빵이 잘 팔리기 시작해서 고객들 채팅이 들어오는 게 네. 그 감자빵 만드는 춘천에서 진짜 한번 라이브 해줄 수 없냐 오. 직접 저희가 가세요 가는 갔어요?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네. 그 스태프들 한 두세 네. 명에다가 출연진을 해서 가서 네. 직접 현장에서 조리하는 거 보여주고 네. 그리고 감자빵 매장에서 팔리는 거줄서 있는 오. 거 그다음에 그 주변에 춘천의 분위기들도 보여드리면 네. 이 사람이 느끼는 부분들이 그냥 스튜디오에서 네. 전달하는 거뭐 그런 게또 하나 있고 최근에 이제 여행이라든지 숙박이 굉장히 잘 됩니다 라이브 쇼핑에서 그 무형 상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홈쇼핑이나 일반 온라인 쇼핑몰은 사진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제작사에서 제작한 이런 비디오를 틀어줘요 그러니까 현장감이 떨어지죠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어떤 되게 유명한 네. 콘도, 펜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현장의 그런 경치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 경치들도 막 야.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동이 틀리거든요. 그럼 구매할 확률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게 이제 그 현장감으로 그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쇼핑라이브만의 차별성 그런 네.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또 뭐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쇼핑라이브가 이제 MZ 세대들 뭐 네. 밀레니얼 뭐 특화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네. 코로나 영향도 크지만 이 네. 50대 네. 특히 60대들도 네. 많이 이 미디어 그 유튜브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세대가 20대라 네.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50대입니다 가장 많이 시청하는 세대가 그만큼 미디어에 익숙해지는데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이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기계치들이 많다 보니까 네. 잘 활용을 못 하셨는데 네. 그 50대들이 이제 대거 일로 유입이 되는 거 이제 이 코로나 영향도 컸고 상당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미디어에 익숙해지면서, 네. 그러니까 구매력이 굉장히 왕성한 분들이 50대인데, 네.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네. 이제 굉장히 이 라이브 커머스가 뜨는 네. 20대 뿐만 아니라 30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유튜브 쇼츠라든지, 네. 틱톡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컨텐츠가 이 미디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미디어 파워풀하게 이 미디어 커머스라든지 이 미디어의 파워풀한 이런 컨텐츠의 파워가 네. 이 라이브 커머스의 전이가 되는. 야. 그래서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가 뜰 수밖에 없고 네. 지금까지는 어떤 뭐 정형화된 프리미어된 어떤 그런 체계화를 못 시켰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네. 아마 더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제 실시간 소통 면에서 예. 홈쇼핑도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한 소통이 되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네. 되게 간접적입니다. 실시간으로는 네. 고객들이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네. 이 모바일,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 커머스가 네.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커머스여서 이렇게 빠르게 실시간으로. 테레비는 똑같습니다. 테레비는 네. 텔레비 자기가 홈쇼핑 보면서 네. 고객들이 전달할 수,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홈쇼핑 방송 보면 어떻게 전달하는가? 그러네요. 방송. 예, 나중에 제가 마케팅만 설명할 때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네. 홈쇼핑 마케팅, 온라인 쇼핑 마케팅, 아까 왜 타겟 네. 마케팅이라든지 팬덤이 네. 필요한지 그걸 말씀드리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것밖에 없고요. 아. 뭐 그래서 어차피 뭐 뒤에서 한번 말씀을 좀 네. 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네. 그래서 이 방송 진행자의 라이브 커머스 특화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채팅을 읽으면서 딱 올라와 채팅들이 네. 계속 쭉쭉 엄청 네. 올라와 네. 실시간으로 그 반응을 보면서 딱 순발력 있게 아. 쫙 쳐내는 그 느낌 자체 아 왜 올라오는 분위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다른 방을 틀어버리던가 아니면 이런 데 관심이 따르면 또 그걸로 또 집중해서 그 자기가 미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에 관심이 없고 다른 네. 모델에 관심이 그럼 계속 그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순식간에 그걸 또 분위기를 바꿔서 이 모델로 또 포커싱이 돼서 쭉쭉쭉쭉쭉 가져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채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 그 센스 그 읽는 이 채팅을 읽는 능력 모니터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 옆에서 이제 PD나 스태프들이 도와주는데 모니터가 다 있습니다 앞에 도와주는데 분위기 이제 이런 분위기고 저 모델이 뜬다 갑자기 이 모델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네 그 보통 보면 한 20가지 판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 꼽아요 그날 베스트 히트 모델을 그걸 이제 밀라고 딱 네. 짜고 옵니다 스크립트라든지 네. 대본이라든지 퀴즈 때 딱 짜고 오는데 분위기가 그냥 또 고객들은 그렇죠. 순식간에 딱 그 읽으면서 분위기를 팍 틀어보면 그때 이제 쇼호스트 방송사로 이제 능력이 나오는 거죠 순발력 있게 대처 상당히 중요한 게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네. 상당히 라이브 커머스가 또 다른 네. 유통 모델이랑 틀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장점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가님 말씀 듣기 전에 이게 그냥 뭐 홈쇼핑을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는 건가 싶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홈쇼핑은 그냥 TV 플랫폼에 장착되는 프로그램이고 이게 모바일 이건 그 라이브 커머스는 모바일 플랫폼에 들어가는 모바일 플랫폼이죠. 완전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모바일 커머스입니다. 좀 이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냥 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연계가 되는 거니까 그 이 커머스가 유통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원래는 제조사가 처음에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 하더라도 이 제조사들이 유통까지 책임지는 구조였어요. 만약에 어떤 뭐 상품을 만든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유통 판매까지. 그렇죠. 삼성 디지털 플라자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근데 이제 이게 대형마트 뭐 이마트라든지 어떤 대형마트 뭐 좀 월마트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자리 잡으면서 유통의 주도권은 이제 이런 대형마트가 백화점이라든지 유통. 네네. 한마디로 오프라인 유통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최근에 이 미디어 컨텐츠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플랫폼 커머스라고 합니다. 뭐 제가 이제 붙이는 이름인데 네네. 플랫폼이 이 커머스로 좌지우지하는 쿠팡도 온라인 쇼핑몰이 아닙니다. 그건 플랫폼이지. 쿠팡도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쵸. 예. 배송까지 굉장히 플랫폼을 다 키워서 플랫폼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모바일 플랫폼 거기에 하나의 또 방식 이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또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모바일이 상당히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 유통의 핵심 요소가 된 거죠. 그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관련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냥 뭐 물건을 뭐 사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라이브 커머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지금은 돈 벌기가 아직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뭐 제가 책에도 쓴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뭐 인플루언서, 방송 진행자들, 쇼호스트들 몸값만 올려놓은 거예요. 몸값만.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프라라든지 그런 어떤 뭐라 시스템이 갖춰지고 쭉쭉쭉 올라와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막 불은 붙는데 이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죠. 규모의 경제 뭐라든지 어떤 체계적으로 이 매출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은 갖춰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BEP라고 하죠. BEP 매출이 뭐 평균적으로 뭐 플랫폼마다 틀리지만 한 1,500에서 2,000 정도는 나와요. 일단 뭐 기업 웬만한 좀 어느 정도 플랫폼 뭐 개인하는 거 말고 그 정도는 나와줘야 또또이가 맞추는 수준이에요. 그러려면 최소한 만 명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네이버도 그렇고 만 명 이상의 그 고객들을 땡길 수 있는 시청자를 땡길 수 있는 방송이 많지 않죠. 많지 않죠. 네이버 뭐 들어와서 보시면 뭐 200명 앉혀놓고 뭐 100명 앉혀놓고 돈을 솔직히 아직은 그러니까 대나소나 이제 다 해서 이 정도 되면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간단하게 뭐 카메라나 뭐 핸드폰 갖고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어떤 퀄리티가 올라가냐면요. 이게 상당히 대기업들이라든지 여러 기획사들이 이제 이쪽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들려 해가지고 이 제작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예전에 단순하게 카메라, 핸드폰 넣고 그냥 상품 설명하면 막 사고 이제는 안 삽니다. 정말 무슨 얘기냐. 이제는 콘티 짜야죠. 콘티 쫙 짜서 정말 재밌게 하나의 예능이든 드라마틱하게 정말 재미있게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플랫폼 뭐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처음에 기대라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 1인 인플루언서 앉혀놓고 이래서 네가 찍어서 한번 팔아봐라. 예전에는 됐습니다. 초기에는 초기 모델 때 너무 사람들이 신선하니까 그 모델이 이런 어떤 판매 방식이 너무 신선하니까 했는데 이제는 그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이 기법들이 지금 쓰는 기법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하다못해 이 편집 CG라고 그래요.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 CG 기능이라든지 각종 들어가는 정말 기법들 상당히 퀄리티가 그러니까 이제 제작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히트 치려면 또 연예인이라든지 인플루언서들 그네들 데리고 와서 임팩트 있게도 하려면 또 걔네들 또 출연료가 상당히 요즘에 이제 뭐 웃긴 얘기지만 방송에서 한물가거나 예전에 다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자기 자리가 이제 왜 연예인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좀 곤란한 상태. 그러니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만 인건비가 올라가고 한마디로 그 출연료죠. 출연료만 올라가는데 아직은 좀 내구성 있게 매출 이익까지 나면서 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럼 이게 시장 초기여서 그런 거죠? 시장 초기죠. 왜? 이제는 트래픽이 많고 많이 몰리면 그만큼 많이 몰리면 외형이 커지잖아요. 그럼 커버링이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 좀 하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매출이. 실질적으로 뭐 네이버도 막 한 시간에 막 몇백 개, 100개 이상 막 진행도 되고 카메라 들어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제가 딱 봐도 아, 이 정도면 좀 터졌겠다. 이렇게 안 되고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제 더 활성화되면서 이게 좀 체계적으로 트래픽의 문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들이 유입이 돼서 그 사람들이 구매도 하고 구매 전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매출 외형도 이제 뭐 7, 8천, 1억씩 찍고 해야 이제 이익도 나면서 이게 선순환적으로 또 투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되고 해서 이제 선순환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아직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단순히 물건을 상품을 뭐 유통하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이런 경쟁인 건가요 지금? 그렇죠. 쿠팡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쿠팡이 아시겠지만 뭐 많은 뭐 수억의 적자를 아시겠지만 워낙 큰 적자를 내면서도 계속 그렇게 뭐 무료 배송이라든지 반품도 막 정말 그 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고객들 일단 중요한 게 이 트래픽이 많은 게 가장 이 앞으로 플랫폼 싸움에서는 가장 주도권을 잡은 가장 큰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책에도 이제 1세대, 2세대, 1.0, 2.0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시작은 빨리 됐어요. 2017년. 그게 이제 티몬이라고 티몬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왜 1세대라고 이제 1세대가 어디냐면 티몬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뭐 CJ 같은 홈쇼핑 사들이
자기네들이 자체 제작 그 기반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방송 제작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있으니까 네. 그걸로 해서 아 우리가 모바일을 한번 기반으로 한번 홈쇼핑을 해보자 한마디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네. 이게 왜 불이 안 붙었냐면 네. 아시겠지만 뭐 CJ에서 방송해서 자기네 CJ 그 모바일 네. 그 홈페이지에 올려봐요. 웹에 올려봐요. 그렇죠, 그렇죠. 몇 명이라고 보겠어요? 그렇죠, 안 보죠. 맥스 1,000명, 네, 네. 500명. 네. 그러니까 뭔가 신선하고 될 거는 같은데 이게 외형이나 그런 부분이 따라와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불이 안 붙은 거예요. 아 뭔가 될 거는 같은데 저도 이제 이 틀면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한번 볼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 방송이 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라이브가 사전에 홍보 그 많은 뭐 온라인에 얼마나 많은 웹이 있고 하다못해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기도 많고 네. 이거 얻어걸리면 좋은데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네. 이게 굉장히 답보 상태였어요. 네, 네. 그게 1세대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게 불이 붙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이제 코로나 하면서 이 메가 메이저 플랫폼이 네. 네이버로 아. 카카오가 뛰어들면서 아. 네. 얘네들의 가장 큰 무게는 일단 트래픽이 몇백만씩 갖고 그쵸, 있고 하루에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쵸. 어마무시하고 네네. 그리고 얘네들은 뭘 갖고 있냐면 배너 광고라든지 네. 이 온라인 마케팅 무기를 엄청 네. 갖고 있어요. 네네. 모바일 마케팅 무기를. 자기네들은 뭐 요청하면 이 광고 오늘 라이브 쇼핑 8시에 네. 이런 걸 합니다. 네. 그럼 때려 넣는 거예요. 네. 거기다 딱 올려놓으면 네. 그냥 매출 모양.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면서 라이브 커머스의 틀을 잡기 시작한 게 네. 이렇게 메이저 플랫폼이 뛰어들면서 참전하면서 그러면서 뭐 11번가라든지 쿠팡, 지마켓 네. 그다음에 홈쇼핑사들 뭐 현대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이거를 벤치마킹하면서 더 같이 키우면서 이제 오픈으로 간 거죠. 오픈 라이브로. 오픈 라이브가 뭐냐면 자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아무도 안 들어와 그립이라든지 그게 이제 네이버가 그래서 상당히 일조한 게 이 라이브 커머스를 좀 대중화시키면서 또 많은 트래픽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네. 기초를 만들어준 건 네이버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한 단계 또 정교하게 마케팅화해서 또 키운 거는 카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뭐 진짜 네. 아 그럼 이제 플랫폼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는 누구를 출연시킬 거냐. 이 섭외 싸움이 좀 치열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상품을 우리가 기획해서 할 것이냐 이런 거 갖고 경쟁하는 건가요 그럼? 일단 그게 이제 개인이 있고 사람마다 네. 틀린데 이제 네. 기업 기준으로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일단 네이버처럼 카카오처럼 네. 메가 플랫폼들은 네. 얼마나 잘 팔립니까? 그렇죠 그렇죠 얘네들이 마케팅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네.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삼성이라든지 정말 메가 브랜드들 뭐 정말 네. 뭐 나이키 네. 뭐 아디다스 네. 그다음에 생활용품 중에서도 정말 정말 딱 하면 그냥 수십만 원이라는 네. 그런 네.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도 그렇고 네. 그런 데는 나는 하겠다 이쪽에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네. 이런 그 플랫폼들 한마디로 네. 포털 플랫폼, 메가 플랫폼들 네. 장점이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이 갖지 못하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네. 자 이번 주 금요일 뭐 네. 10월 뭐 9일 날. 네. 저녁 8시. 네네네, 맞아요. 본 것 같아요. 물량 10억. 네. 물량 10억에 초저가로. 네. 네. 상품. 네. 뭐, 대방출한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마케팅 툴을 활용해서. 네, 그쵸. 그리고 사전에 또 그 배너 올려두고 네. 또 라이브에서 또 거기 뭐 하다못해 네이버에 있는 그 각종 그 배너 네. 있습니다. 광고 들어가는 네. 포인트들. 거기다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수수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네이버도 수수료 받고. 네, 이쪽 그쵸. 입장에서도 홍보 상품 홍보라든지 또 한 방에 털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실제로 그쵸.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렇게 상품 줘봐 임팩트가 없거든요. 근데 이 라이브는 딱 어느 시점에 많은 고객을 끌어당겨서 한번 네. 팡 터지게 할 수 있다는 그쵸. 거죠. 그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트래픽이 일단 많으면 네. 많은 상품 네.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당연히 그 방송.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오픈을 안 해요. 오픈 라이브는 아직 안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직은 제한된 협력 회사라든지 아. 제한된 브랜드사, 제한된 뭐 예를 들어서 유통사들이랑 제휴를 맺어서 네. 그쪽으로 이제 입점을 시켜서 그 상품을 딱 보고 협의를 해서 기획을 올려주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되고 네이버도 똑같습니다. 네이버도 일반 1인이 운영하는 오픈 방송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빅브랜드다 그러면 네이버랑 네. 향후 사전에 협의를 해서 네. 그 방송은 이제 광고 지원, 마케팅 지원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품 걱정은 없다고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아까 이제 홈쇼핑하고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를 비교했잖아요. 보통 홈쇼핑에 쇼호스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라이브 커머스 잘 하시나요? 근데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네. 기본적으로 뭐 이 발성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 뭐 여기 보면 유혹의 기술이라고 네. 뭐 그런 기본적인 툴은 똑같지만 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순발력이라든지 또 이 라이브 커머스의 톡톡 튀는 멘트 같은 경우는 네. 네. 솔직히 아직은 좀 아. 저희도 이제 이 쇼호스트 홈쇼핑 쇼호스트 하시는 분들을 네. 또 교차로 써보기도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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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재미를 못 살려요. 아. 그리고 그 순발력 예를 들어서 그 채팅을 보면서 또 재밌게 받아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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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순발력 있게 받아치고 센스 있게 그리고 뭐 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하지만 네. 이 홈쇼핑은 아직은 네. 이 심의가 상당히 셉니다. 심의가 상당히 제재가 많잖아요. 뭐 하나 잘못 얘기했다 방송이다 보니까 그게 심해요. 네, 그죠. 왜냐하면 이걸 거기 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네. 세게 봐요. 뭐 하나 잘못 터트리면 네, 네, 네. 근데 솔직히 뭐 아직은 그 이쪽 모바일 네. 라이브 커머스 쪽은 네. 이 수많은 방송 다 검열할 수도 없고, 검열할 수도 없고. 네. 아, 저 아직은 이제 자체 정화하는 차원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 멘트 하나는 가끔씩 좀 이렇게 좀 세게 쳐도 되거든요. 솔직히 방송 만약에 방송이면 힘이 걸렸을 건데 제재 네. 받았을 건데 여기서 톡톡톡 쳐내가면서 네. 좀 그렇게 좀 재밌게 살리고 네. 좀 되게 좀 텐인 대한 멘트도 잘 써야 되고 그러니까 좀 그 되게 좀 뭐랄까 이 틱톡 그런 느낌, 유튜브 느낌, 뭔가 좀 그런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좀 틀다 보시면 돼요. 쇼호스트랑 아, 차이가 생각보다 크네요 이게. 그, 그러니까 뭐 근데 기본적으로 네.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방송 쇼호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잘 되는 부분들이 감이 되게 좋거든요. 이 상품을 사게끔 만드는 네. 감들. 네. 홈쇼핑은 아시겠지만 50대가 많이 들어와요. 네. 60대가 많이 들어와서 사요. 네. 네. 아줌마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1세대 뭐 유난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뭐 최유정 뭐 저거 누구야 최유정 최유라 네. 최화정 견미리 팩트라고 뭐 네, 맞아요. 되게 대단한데 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끄냐면요 네. 딱 그 사람들이 멘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네. 상당히 좀 이렇게 찰져요 딱 와서 아~ 딱 들었을 때 어 이거 안 사고 못 배우겠고 딱딱딱 이 기계적인 말투가 아니라 네네네. 톡톡톡톡 기계적으로 치는 말투가 아니라 뭔가 다정하게 언니가 와서 아. 속삭이듯이 살아 어 막 이게 거의 막 보고 있으면 아. 빠져드는 거죠. 네. 그런 멘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쇼호스트 저희도 이제 리허설을 많이 해보고 오디션을 해보면 그런 멘트를 제가 딱 천성적으로 잘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귀에 딱 들어오고 상품의 포인트를 잘 집어넣는 거죠. 쫙 그 사람들한테 던져주듯이 어 그러면 제가 쓰고 싶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그걸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아, 예. 그럼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막 초기라고 보면은 아직 시장의 규모나 이런 건 홈쇼핑이 훨씬 큰 거잖아요. 아, 비교도 안 돼. 그럼 이제 그럼 뭐 스타 쇼호스트들이 굳이 라이브 커머스 아직 들어가진 않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네. 들어가지 않는다기보다는 네네.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쵸?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분리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네.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커머스대로 또 새로운 인플루언서라든지 또 자체 오디션 아. 왜 여기는 약간 좀 자유분방한 네.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송 쇼호스트는 좀 규격화돼 있다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규격화돼 아. 있고 어느 정도 콘티 짜 있고 규격화돼 있고 근데 여기는 아직은 되게 좀 자유분방하면서 대본이 없습니다. 솔직히 한 시간 보통 한 시간 방송하는데. 네. 대본이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큰 설계만 해요. 어떤 상품일 건지 어떻게 포인트를 살려서 그걸 계속 반복을 좀 이렇게 그러면서 채팅 보면서 분위기 살리고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네. 보시면 모델이 네. 그 책에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마케팅의 핵심이 팬덤 마케팅이다. 네, 예. 이거는 이제 그 나오는 사람의 팬이 많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거보다는 뭐냐면 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네. 잠깐 또 홈쇼핑이랑 비교 좀 네, 해드릴게요. 네. 홈쇼핑은 일단 그 고정, 고정으로 그 방송을 보러 오든 안 보러 오든, 그러니까 홈쇼핑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네. 계기가 어떤 걸 잘 모르시죠? 네, 잘 예를 들어서 네. 홈쇼핑도 원래는 되게 초기에는 뭐 삼구 쇼핑 옛날에 정말 오래전 삼구 네. 쇼핑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크게 산업 모델로 유통 모델로 발전할지는 몰랐는데 네, 이게 네. 왜 발전을 했냐면. 네. 케이블 채널이 발전하면서 뭐 아시겠지만 SK 브로드밴드다, 네, 네, 네. KT다, 네. 뭐 LG 유플러스다 그러한 케이블 좀 종합 SO로 하죠 종합유선 네. 사업자라고 하는데 방송 네. 사업자라고 하는데 네. 걔네들이 커지면서 홈쇼핑도 같이 커집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네.
얘네들이 아시겠지만 홈쇼핑 굉장히 많잖아요. 홈쇼핑 네. 하는 회사들이 네. 뭐 CJ, 뭐 GS, 네. 현대, 롯데, 네. 뭐 저희도 포함해서 네. 티크모스도 있고 네. 왜 채널이 보면 뭐 9번 한 자리대가 네. 많으니까 네, 네. 20번대, 30번대, 40번대 있고 네. 이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KT다. 그럼 KT가 그 회원이 케이블 네. 가입한 회원이 500만이에요. 그러면 그날 몇 시에 우리가 방송할지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날 하루에 방송을 보러 온 사람들은 일단 가입 회원이 500만이면 2-300만 원은 그 시간 와서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대충 리모컨을 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거치는 트래픽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릴 확률이 높은 건 일단 공중파 끼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TV 조선이다. 네, 요즘에 네. 또 걔들이 또 종편이 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쪽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위치에 있으면서 쨔핑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홈쇼핑은 네. 내가 진짜 꼭 LG 오늘 뭐 GS 홈쇼핑에 들어가서 꼭 보겠어. 이런 사람 유지가 되겠어요.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가다가 홈쇼핑인데 저 상품이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어느 정도 이 불특정 다수의 시청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품 프로모션만 하면 돼요. 어떤 상품 꽂아놓을 건지 더 싼 상품 어떤 상품 꽂아놓을 건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가장 마케팅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뭘만 잘하면 되냐면 네. MD 프로모션 뭐냐 왔을 때 막 상품 더 싸게 딱 치고 옷도 더 주고 막 뭐 세트해서 묶어서 주고 네, 네. 그다음에 또 수가적으로 딱 봤을 때 이번에 뭐 10% 할인 들어간다 아니면 막 이런 식으로 네. 상품에 대한 할인이라든지 조건을 더 좋게 해주고 그런 프로모션을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해요. 가격을 네. 더 다운시켜서 봤던 것. 네. 근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네. 아시겠지만 고정 고객 고정 플랫폼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방송하는 상품을 타겟 마케팅 어떻게 됐든 그 방송이 이 상품으로 9시에 시작된다는 거를 사전에 마케팅 홍보를 해서 꽂아야 돼. 꽂아. 그걸 못 가져오면 내가 네이버에서 9시에 이 상품으로 방송한다는 걸 누가 합니까?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타겟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타겟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상품으로 라이브 한다는 건데 또 그 아무나 고르면 안 되고 캠핑에 1도 관심 없는 아줌마들 네. 50대 네. 어린애들 이런 사람들한테 캠핑용품 막 50% 대대적으로 할인한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 사죠. 그러면 뭐 30대라든지 캠핑 매니아들 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 이 사람들이 방송을 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게 타겟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그먼트라는 게 뭐냐면 이 방송을 보고 네. 이 물건을 살 만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홍보하는 게 상당히 마케팅적으로 중요한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타겟 마케팅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FC라든지 네. FC도 그냥 쏘는 게 아니고 네, 네.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FC 비용이 좀 비싼데 네. 그런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아직은 이익이 냉이익이 힘든다는 게 뭐냐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된 트래픽을 갖고 있죠. 네. 기본적으로 내가 라이브 한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모바일 마케팅의 힘을 좀 빌려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가 살려면 상품이나 서비스에 그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그렇죠. 알릴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거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어느 정도 이제 반복이 돼서 네. 조금씩 얘네들은 이런 상품 하고 네. 몇 시에 무슨 상품 무슨 프로모션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네. 그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 고객층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네. 20만, 30만, 40만 네. 그 중에서 이게 또 팬덤이라는 게 뭐냐면 네. 나의 방송, 네. 나의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팬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쇼호스트랑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저 사람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왜 아까 이 쇼호스트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실질적으로 고정 시간대 방송하는 거. 항상 네. 그 시간 지켜. 그 사람들 머리 인식에 고정이 되는 겁니다. 9시에 이 방송 진행자가 나오는 네. 그 방송. 네. 그리고 그 10시에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그 어디야? 그 성형외과 상담시장이 네. 하는 게 있어요. 네. 네. 자기네들도 빅경법 하니까 그 지네 자체 제작해가지고 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시작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되게 초반 10분이 중요한데 네. 상품 파는 얘기는 안 하고 네. 어머 누구님 들어오셨네 반가워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막 100명 200명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네. 모니터 채팅하는 거 보면서 네. 그럼 그 사람들은 뿅 가죠. 이 SNS의 이 교감, 그쵸, 커뮤니케이션, 그쵸. 공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 구매 전환율이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만 명이 봤는데 네. 그 중에서 구매할 확률을 네. 구매 전환율이라고 그쵸. 그러니까 네. 100명이 들어와서 10명이 사면 10%예요. 그쵸. 근데 불특정 다수의 방송은 네. 20만이 들어와도 그쵸. 100명이 안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거죠. 네네. 클릭하면 카운팅이 돼요. 네네. 나가요. 네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팬덤이 있는 네. 진짜 인플루언서들 딱 자기 팬층이 있는 500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300명이 사요. 그럼 어떻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팬덤 마케팅.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타겟 마케팅을 통해서 계속 활성화하게 해서 고정 고객층을 늘려가면서 네. 네. 이 고정 고객층들을 자기 팬으로 만드는 거예요. 팬으로. 그래야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특히 1인 방송이 성공하려면 그런 팬덤을 구축을 해야지 그 팬들을 통해서 또 활성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잘 나가는 아직은 뭐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많이 캐스가 없는데 네네. 1인 방송 같은 경우는 특화돼 있어요. 뷰티면 뷰티, 네네네. 식품은 식품. 자기가 그 전문 영역이니까 그쪽을 진짜 집중적으로 이제 거기서 얘가 하면 신뢰가 가는 거예요. 왜 전문성이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 외에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뢰가 돼서 이 사람은 정말 상품 설명 잘하고 정말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퀄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자체 방송으로 파는 인플루언서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죠.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쵸, 그쵸. 이런 데다 막 50만, 100만씩 갖고 네. 있는 사람들 네. 뭐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한 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홍보하면 괜찮다, 사도 된다. 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냐면 어떤 유통회사에서는 이 사람한테 그 상품 그냥 다 때려줘요. 그리고 가격 최저가로 줘요. 그러면 다 팔아버려요. 거의 완판. 와. 아유, 그럼 작가님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오디션 같은 것도 보신다고 했잖아요. 오디션. 어떤 사람을 선발해요? 어떤 걸 보고? 그게 이제 네. 어떤 게 있냐면 쇼호스트는 뽑을 때 남대로 쇼호스트에 정형화된 네. 그런 포맷들이 있어요. 네네. 뭐 다 그럼 딱딱딱 점수표. 근데 네.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자유분방.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게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그런 여러 상황을 설정을 해줘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네. 이런 상황에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런 센스, 순발력, 네. 재치 네. 이런 걸 보는 거죠. 위트. 야.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새로워야 되는데 새로운 걸 못 만들어내. 왜냐면 이게 되게 보면 크리에이티브한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라고 그러잖아요. 네. 보통. 네. 그런 애들이 또 방송을 잘해요. 이 라이브 커머스에 맞게끔 잘 살려요 그런 것들.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예전에 그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한번 저희가 방송하는데 왔었는데 네. 이런 탄산수를 팔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쪽에 배달의 민족이 난리가 난 게 네. 저희 PD라든지 이제 그쪽 같이 얘기한 게 1인 방송으로 딱 때렸는데 네. 뭐 두세 명씩 보통 나오는데 네. 얘가 그때 이제 쇼미더머니 있잖아요. 네. 그 컨셉으로 랩하면서 조금만 재밌게 20대 꽉 꽂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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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뭐 가다 걸리는 게 아니라 네. 너무 재밌으니까 네. 그쪽에 서 담당자들이 네. 다 봤대요. 거기까지. 너무 재밌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시겠지만 한 시간을 랩하면서 쇼미더머니 컨셉으로 끌고 가려면 얼마나 센스가 있고 말빨 있어야 되고 위트도 있어야 되고 재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는 거죠. 오디션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순발력. 아 돌아가는 거 봤을 때 오 막 네. 그렇게 모니터 올라오는 거 보고 네. 이거 되게 좀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럼 그때 계속 쫙. 그리고 순간적으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약간 네. 또 이제 이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말들도 툭툭툭 쳐주면서.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베테랑들 틀리거든요. 와,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정말 PD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걔만 쓰고 싶으니까. 그쵸, 그쵸. 잘 팔리면. 그런 건 어디나 똑같어.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약간 내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뭔가 좀 되려면은 뭔가 내 고정 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내가 좀 인플루언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팬이 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난 이런 것도 없지만 이제 막 커나가는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내가 이제 뭔가 해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제로부터 해서 팬들을 모아갈 수 있는지 그거는 네.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사업적인 유통 모델로 하실 분들이랑 내가 이 쇼호스트로 성공할 건지 왜냐하면 네. 실질적으로 그런 재능 있는 사람 쓰면 돼요. 내가 학생한테 그냥 팔라. 기업 입장이 네. 기업 입장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요즘에는 웬만한 제조사들도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의 강점을 알기 때문에 네. 대부분 라이브 커머스 제작에 뛰어들어요. 왠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유통사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 네. 쇼핑 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수수료를 많이 떼어요. 특히 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네. 그 제조 막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네. 나이키 같은 경우가 브랜드가 들어가거나 일반 뭐 유명 브랜드 네. 들어가게 되면 네. 뭐 두 자리 이상의 네. 엄청난 수수료를 띄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자체 그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그쵸. 실질적으로 그냥 자기 상품 딱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통 구조를 되게 단순화 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제 이 모델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런 네. 플랫폼도 많아질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방향을 네. 내가 어떤 상품 기획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사를 하는데 네. 이걸 하나의 유통 툴로서 활용을 하겠다 그건지 아니면 나는 쇼호스트로서 대상을 하겠다. 근데 네. 제가 아무한테나 추천 안 합니다. 왜? 네. 아무나 또 성공하기 힘듭니다. 쇼호스트 뭐 인플루언서라는 게 네. 이 감, 이 센스, 이 분들이 그냥 왜 연예인 똑같아요. 연예인 뭐 개그맨들 성공한 그게 왜 그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쪽 부분도 솔직히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재능이 그래야 자기가 그거를 살려서 뭐 인기가 올라가고 그만큼 많은 돈을 받고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기 또 팬층을 구축하려면 또 SNS 활용하면서 그쵸. 자연스럽게 영상, 미디어 콘텐츠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직접 이걸 방송에서 하긴 힘들어요. 이제 네.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1인 방송 이제 뭐 저 핸드폰으로 찍어서 거의 안 삽니다. 사람들이. 그럼 이제 오디션 버스에 선발을 하실 때 예. 그럼 뭐 SNS 팔로우스 이런 걸 보시는 건가요? 아, 그건 거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깔고 있기 때문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 SNS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처음에 어떻게 보냐면 서류 통과가 영상이에요. 자기네들이 보내주는 영상. 서류 통과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지원하잖아요. 그쵸, 얼마나 인기가 그쵸. 좋냐면 네. 한번 공고 뜨면 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 지원합니다. 이제 이만큼 이게 인플루언서라든지 이 바닥이 이제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인식이 돼 있구나 하는 거. 라이브 커머스 지금 최근에 제가 알기로 어디 현대인가 뭐 네. 했다고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라이브 커머스 오디션 네. 그 방송 진행자 뭐 BJ 뭐 네. 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 몰립니다. 아 근데 그렇게 몰리는 이유는 그 이제 그 현대나 뭐 이런 기업 유통 기업에서 상품 기획을 해주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영향이 있으면 이제 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이게 네. 전속 계약을 또 안 해요. 그러면 네. 자기가 이제 인지도 올라가고 히트 치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자기가 직접 개인 인플루언서로 떼도 되고. 네. 어 그러면 편당 500, 1000씩 받으면 몇 건만 떼보세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바닥이 네. 이 프리랜서를 하게 되면 고정으로 안 하고 네. 자기가 이제 계속 잘한다, 방송 잘 네. 판다 그러면 네. 프리랜서로 해요, 고정으로. 아. 약간 성장의 그 도약점으로 네, 쓰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커리어 관리하고 네. 커리어 관리하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잘 했다는 거에 대해서 프로필까지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 많이 배출했어요. 사실. 아 진짜요? 그 다 그분 다 아나운서 프리랜서 프리터널하고 떠나고. 프리터널하고 떠나고 거의 고정 안 합니다. 이제. 뭐 금액은 얘기할 수 네. 없지만 뭐 두 자리 받다가 세 자리 받다가 그쵸, 세 자리 쭉쭉쭉 오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게 그만큼 인지도 올라감으로 해갖고 그쵸. 네. 그 라이브 커머스라는 이 플랫폼에서 좀 특별히 잘 팔리는 물건들이 있나요? 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네네. 뭐 어떤 데나 마찬가지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아마 만화에서도 많이 작가님도 보셨을 텐데 네. 이 목적형 쇼핑이 있고 발견형 쇼핑이 있어요. 네네. 무슨 얘기냐? 목적 경우 뭐냐면 내가 이제 이거는 꼭 사야겠다고 마음먹어도 되는 상품들 한마디로 뭐 식품이라든지 네네. 뭐 휴지, 네네. 치약 네네. 이런 거는 구매 요인이 가격이에요. 퀄리티 뭔 차가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싸면 사는 거죠. 식품도 똑같고 계란 뭐 이런 거 뭐 라이브에서 한다고 와서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상품을 주로 해야 되냐면 라이브 커머스에는 발견형 쇼핑 어머 이건 사야 돼. 보는 순간에 네. 어머 이건 내가 충동적으로 충동적으로 네. 발견형 이거 사게끔 만드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박 상품이 되려면 일단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품들. 그러니까 안 되는 상품이 어떤 거냐면 저희도 신상들 있잖아요. 기똥차 정말 너 우리는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해봤는데 잘 안 돼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품을 네. 가격 조건을 잘 맞춰서 또 중요한 게 스페셜 에디션 네. 니네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어 스페셜 에디션 딱 네. 그렇게 리미티드 에디션 그러면 엄청 몰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박 상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 일단 브랜드는 깔고
라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나름대로 이 라이브에 특화된 뭔 특징을 갖고 우리가 딱 한다는 거.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세팅이 돼야 대박 상품입니다. 그래서 잘 최근에 이제 뭐 작년도 그렇고 잘 됐던 것들이 이제 그때 한번 코로나 때문에 면세 상품들. 네. 면세점 못 가니까. 네. 면세점마다 재고가 많이 쌓였죠. 그런 거 이제 수입 명품 면세 선글라스 딱 갖다 놓으면 그냥 막 면세가 하나만 그냥 뭐 그냥 몇십만씩 들어오죠. 아줌마 언니들 그런 애들 막 들어와서 여자들 근데 들어와서 그냥 그 가격 싸지도 않아요. 20만 30만 원 정도 막 사고. 아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 들어오면은 일단 그 영상 그 어떻게 보면 조율하고 촬영하는 PD가 있을 거고 PD가 상품을 기획한 MD가 있을 거고 맞습니다. 이제 호스트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가장 매출에 큰 영향을 주나요? 일단 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네. 일단 PD가 네. PD가 전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PD예요. 총괄 책임을 그 방송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그 상품을 먼저 제일 먼저 네. 그 컨택을 하고요. 네네네. 네. 그 상품을 그 상품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 다음에 협력회사랑 미팅을 해요. 네네. 네. 그 상품을 제작한 그러고 나서 어떤 상품에 대한 상품 설명이라든지 네, 네. 그런 개요를 다 완전히 습득을 다 PD들이 하고 그게 맞게끔 방송 콘티를 짜는 거예요. 이 방송에 맞는 네. 왜냐하면 식품 잘하는 애들이 또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다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네. 또 패션 쪽 뷰티 쪽 왜 네. 뷰티는 또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또 네. 감각 이 센스 또 그다음에 지식 네. 뷰티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자기가 잘 발라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방송 진행자를 또 찾는 거예요. 찾고 제가 콘티 짜고 그다음에 이 방송은 또 어떻게 하는 셀링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까? 셀링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그 또 협력회사 입장에서는 그쪽 담당자는 또 많은 걸 또 알리고 싶어가지고 네. 많은 걸 또 알려줘요. 근데 그 열 개를 어떻게 다 설명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PD는 또 그걸 잠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네. 두세 개로 이 셀링 포인트, 이 상품의 셀링 포인트, 이 브랜드의 셀링 포인트는 뭐다? 이걸 어떻게 고객한테 빨리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 방송 진행자들, 쇼호스트들한테 어떻게 이걸 딱 인플루언서들한테 네. 설명을 시킬 건지,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예능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보도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정말 힙합 뭐 그런 식으로 할 건지 네네. 그런 또 컨셉을 또 잡는 거죠. 그 상품에 맞는 컨셉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총괄 지휘자가 아마 또 네. 오케스트라 지휘자죠. 왜? 네, 그렇죠. 그 기술 뭐 만지는 사람들, 그쵸. 카메라들 다 해가지고 네. 그날 상황에 맞게끔 또 카메라를 또 어디서 쏠 건지. 그런 것까지 다 전체 지휘하는 사람이 P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PD가 가장 중요한 거네요. PD가 제일 어떻게 보면 네. 이 라이브 커머스에는 전체적으로 그 방향 꾸고한 대로 의도한 대로 만들어가는 건 PD라고 보시면 돼요. 책임을 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 쓸지까지도 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네이버가 이제 시작을 해서 대중적으로 뭐 그 공헌을 많이 했죠. 많이 알리게 되고 많은 협력회사들한테도 방송할 기회를 열어주고. 네네. 근데 이제 핸드폰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때는 이제 핸드폰으로만 송출했었어요. 네네. 지금은 이제 아닌데. 네네. 핸드폰이라는 게 이 클로즈업이 안 되잖아요. 에이,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사고 싶게 만들려면 상품을 그쵸. 딱 하고 클로즈업 이렇게 해서 해야죠. 정말 네. 세밀하게 보여주잖아요. 멀찍이 앉아서 네. 둘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에서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PD들이 딱딱딱 때려줘요. 그러니까 카메라 이때 이거 올리고 멘트에 막 이것도 이거 올리고 탁탁탁탁 계속 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컨트롤하는 거예요. PD들이 그러니까 그 화면이 아 예를 들어서 방송 진행자가 상품에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또 손님들은 좀 자세히 좀 보여달라고 그쵸. 하는데 이 핸드폰으로 해서 멀찍이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막도 막 올려주고 재밌게 CG가 돼서 쭉쭉쭉 해줘야 되는데 본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상품도 집중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동안에 두리뭉실하게 멘트도 안 올라오고 사람들 안 들어요 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래서 이제 네이버도 저희가 요청도 많이 했지만 네. 아 이거 한계가 있으니까 좀 바꿔달라. 그래서 시스템 송출 시스템 이제 카메라도 되게끔 바뀐 거죠.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아까 뭐 플랫폼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디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나요? 뭘 봐야 되나요? 뭐 시작할 때. 뭐 기준점이 그, 있나요? 약간?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거는 막 큰 차이는 아닌데. 네네네. 뭐 네이버, 뭐 카카오, 네. 뭐 그립, 뭐 그립이라고도 아시잖아요. 네네네. 뭐 그립이라든지 11번가, 네. 지마켓 나름대로 그 약간의 네. 그 플랫폼마다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건 뭐 크게 차이는 있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들이 많이 따지는 게 뭐냐면 네. 어느 회사가 트래픽이 가장 좋은지 트래픽이 가장 우선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네.
플랫폼이랑 네. 그 성격, 그 플랫폼에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뭐 지금은 안 하지만 진마켓이 옛날에 장사의 신동이 한참 네. 대박 쳤거든요. 네. 어 그때 줄을 섰어요. 빅브랜드들이. 그리고 지금 네이버도 예전에는 다 입점 오픈으로 해서 이제 협력회사들 거 프로그램 해가지고 썼는데 네. 자체 프로그램을 이제 대부분 카카오도 그렇고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뷰티를 하고 싶은데 네. 일반적인 프로그램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뷰티에 특화된 예를 들어서 뭐 뷰티를 정말 잘하는 누구 땡땡 누구누구의 네. 뷰티 스토커, 네. 뷰티 스토리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저 타겟 방송이 네. 여자들한테 딱 포지션이 돼 있다 네. 아니면 식품인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네. 또 식품도 뭐 신상만 소개하는 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또 네이버에 아니면 카카오에 11번가에 네. 그게 이제 나름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막 불특정 다수로 파는 게 있는데 대부분이 다 프로그램이 되는 게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또 시간대가 있어요. 시간대 이제 저희 또 이거는 타이밍, 시간 타이밍의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네. 잘 팔리는 시간대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홈쇼핑 예를 들자면 뭐냐면 네. 가장 메인 시간대가 언제냐면 네. 그 드라마 끝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보통 10시? 10시죠. 어? 10시, 10시나 10시. 또 8시, 8시 네. 또 방송 끝나면 9시 뉴스 때 딱 채널 돌아가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해야지 걸려들어요, 많이. 아줌마들이 그거 보고 쭈루루 돌아가는 거야. 네. 뉴스 들어오면 바로 이제 홈쇼핑으로 딱 가는 거야, 드라마보다. 그 시간대가 이제 10시, 11시, 그다음에 저녁 9시, 네. 10시, 11시. 그게 뭐 하나 프로그램, 아줌마들이 연락해 보는 프로그램이 끝나는 그 다음 시간이 홈쇼핑에는 대박 시간이에요. 네, 아줌마들이 방송 끄면 딱 채널 돌리잖아요. 그쵸, 리모컨. 그쵸, 그쵸. 채핑이라고 그래요. 리모컨 돌리는 걸 채핑이라고 그러는데, 채핑하다 또 걸리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그 시간이 제일. 그러니까 이제 그 플랫폼별로 또 잘 나가는 시간대가 있어요. 잘 되는 시간대. 시간대가 다 있는 게 아니라, 네. 24시간 풀로 아직은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 시간대도 또 이제 어떻게 이게 트래픽이 들어오고 네. 또 플랫폼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아줌마가 많이 들어오는 시간, 남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 또 언제 왜 1시 하면 왜 많이 들어오냐면 1시가 오후 1시가 12시 1시가 직장인들 점심 먹다가 네, 2, 30분 또 보거든요. 그럼 막 들어와요. 이 또 모바일 들어와요. 그때도 6시도 예전에 어떤 시간인데 들어오는 게 6시 7시도 직장인들 그 지하철 타고 퇴근하다가 특히 여자들 딱 그때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이제 특화된 시간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플랫폼별로 우리가 그걸 따져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네. 가장 뭐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가장 싸게 사고 싶으니까 바로 라이브로 보면서 이게 최저가인지 아닌지를 검색을 당연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라이브 커머스가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뭐 이유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예를 들어서 네. 그 재고가 많이 남던 협력회사 네.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예를 들어서 창고 대방출인데 네. 막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네. 크게 이거를 왜냐하면 애들도 네. 임팩트 있게 브랜드도 알리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협력회사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짜지구라게 여러 번 파는 것보다 네. 임팩트 있게 자기 브랜드 알리면서 한 방에 털어버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가 거의 네. 최적화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일제 홍보비라고 생각하고 더 쓸 수 있는 거군요.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사전에 네. 뭐 마케팅인데 어떻게 네. 하냐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네. 페이스북이라든지 네. 제일 솔직히 뭐 거의 장악이 돼 있어요. 페이스북이랑 구글이 네. 뭐 모바일 마케팅은 정말 네.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뭐 고객 데이터라든지 네. 뭐 웨이보도 있지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광고비를 지불하면 네. 어떻게까지 세그먼트를 해주냐면요. 네. 만약에 페이스북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특정 상품을 팔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일단 여성, 네. 여성인데 네. 20, 30대 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 상품을 클릭해본 사람 이 상품 카테고리를 네. 만약에 뷰티의 어떤 상품이다 네. 그러면 이거를 다 세그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다못해 그걸 열거해서 성별, 네. 나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고 있는 건지. 네. 그러니까 뭐 그 애견용품이다 그러면 애견용품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던가 아니면 애견용품 상품에 대해서 한번 클릭을 해봤던가 그런 것까지 다 추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케팅적으로 이제 딱 해서 그런 고객들만 10만이면 10만, 네. 5만이면 줄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객들한테
싸서 순도 있는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 거죠. 정말 순도 있는, 정말 이 상품을 살 만한 사람들만 딱 땡겨다가.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이 그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도 이제 전도 유망하게 네. 이런 세그먼트 부분들이 더 발전적으로.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앞으로 되게 좀 파워풀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카카오는 아시겠지만 300만에서 500만이 들어와요. 카톡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카카오는 또 FC를 싸줘요. FC가 뭐냐면 네. 딱 자기 그 웹에 카카오 웹에 네. 자기 웹에 딱 올라오는 거예요. 아, 푸시를 무슨 라이브? 네, 푸시를 해준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라이브를 오늘 저녁 9시에 그 시간에 딱 와요. 아침 10시에 그 들어와요. 어, 그럼 이거 보고 나서 딱 들어가면 그 바로 그걸로 랜딩이 돼요. 그 라이브 웹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부분이에요. 아, 그럼 결국에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이 이 라이브 커머스를 어쨌거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트래픽 때문에. 그렇죠. 그럼 뭐 기존의 홈쇼핑 업체라든지 뭐 다른 뭐 유통회사들은 이들 어떻게 보면 이 메가 플랫폼 업체들을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개념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가고 있냐면 현대 같은 네. 뭐 예를 들자면 현대 홈쇼핑 네. 같은 경우는 네. 자체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그 자기 자체 홈쇼핑 모바일 웹이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웹이 나름대로 그 메이저 뭐 어느 정도 현대라든지 CJ 정도 되면 네. 방송은 최소 괜찮으면 한 만 명은 땡겨요. 그걸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자체 네. 플랫폼으로 어. 자기 유입되는 그래도 한 100만, 200만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활성화가 많이 안 되는 모바일 웹이 아까 말씀드린 뭐 카카오라든지 네. 메이저 플랫폼만큼 네. 활성화는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했든 CJ라든지 GS라든지 네. 뭐 그쪽에 수수료 주고 하는 것보다는 네. 자체 플랫폼에서 자기 상품들을 굴리는 모바일 특정화된 고객 대상을 네. 넓혀가는 거죠. 어떻게 됐든 나중에는 어디서 또 승부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뭐 진화하고 발전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뭐 워낙 빨리 네. 변화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뭐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메이저 플랫폼들이 네. 그 케이블 채널처럼 되게 채널화 될 거 될 수밖에 없는 왜? 이제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케이블 채널 케이블 채널처럼 그렇게 이제 네. 다양한 채널 그것은 오픈화 될 겁니다. 대부분 채널들이 네. 뭐 아까 메이저 채널들처럼 네. 똑같이 일반 뭐 11번가라든지 지마켓, 네. 쿠팡 다 오픈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더 커 외형이 커지면서 트래픽도 더 커질 거고 네. 그렇게 이제 다 지금은 이제 네. 뭐 하루에 뭐 5번, 10번, 9번 횟수 제한도 있고 네. 뭐 24시간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좀 제한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네. 시간 제한도 없어지면서 네. 모든 협력회사들 라이브 하고 싶은 협력회사들한테 그 기회가 열려 있는 오픈 라이브로 다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메이저 채널들은 네. 정말 좀 진짜 이제 채널화 돼서 수수료를 받고 딱딱딱 세팅되는 케이블 채널처럼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상은 좀 되는데 이제 뭐 앞으로 네. 발전하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중국을 보게 되면 네, 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역전 그러니까 뭐 온라인 쇼핑몰이나 네, 네. 이 라이브 커머스가 거의 역전 아, 진짜요? 굉장히 커요. 외형이 어마어마하고 네. 뭐 중국에서는 왕웅이라고 하잖아요. 네.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네. 이 팬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단위 매출을 나온 거는 뭐 웃을 정도로 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라이브 커머스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가장 빨리 발전했고 외형도 가장 큰 데가 중국이거든요. 네네. 그 사례를 봤을 때는 아마 네. 지금 우리도 벤치마킹 따라하고 있지만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네. 다 라이브 커머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미디어 모든 플랫폼들이 네. 커머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이게 뭐 또 외형이 어떻게 된다 그게 아니라 네. 이제는 그냥 플랫폼, 네. 미디어 자체가 이제 커머스로 진화가 다. 다 이게 연결, 뭐, PPL도 그렇고, 네. 요즘 너무 자연스럽잖아. 그러니까 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커머스예요. 미디어 아. 커머스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제일 많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당연히 이제 이 비즈니스, 커머스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라이브 커머스고, 또 이런 다양한 영상, 엔터테인먼트에 또 당연히 상품이 또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요즘 뭐 광고 아시겠지만, 뭐, 뭐야 그 CF처럼 그럼 이제 요즘 그거 거의 안 하거든요. 다 모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홍보 효과가 큰데요. PPL 이게 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미디어 라이브 커머스도 이제 그 중에 하나 상당히 좀 빨리 발전해 가고 있는 그런 업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로. 솔직히 이 책은 제가 이제 그 산업에 있어 보니까 제가 답답할 때가 언제 있었냐면 아직은 이게 계속 진화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관련된 건 찾아보려니까 아무것도 없죠. 없죠. 예,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내용으로 강의도 몇 번 했었고, 그다음에 상당히 좀 아 필요하구나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들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책들이 대부분이 이제 네이버 따라하기라든지 뭐 쇼호스트 따라하기 그런 거 이제 그런 책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뭐 상품 콘텐츠 마케팅 트렌드 기초 그래서 다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심이 있거나 이걸 좀 공부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읽었을 때 기초 중심으로 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되게 보면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교재 느낌이 좀 약간. 아, 네. 아, 네.